근데 나만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나? 트리플 인강이에요. 메가스터디랑 X랑 다 들었거든요. 저는 문제풀이 왕입니다. 수능 좀 두렵긴 하죠. 그 정도인가 싶어가지고. 공부야 뭐 급식 먹는 것보다 많이 하고 있죠. 야, 오늘 뭐 대한민국 자습실 다 문 닫는 날이야? 누가 저희 심사하는 거예요? 우리 심사 어떻게 하게? 지금부터 당신의 등급이 정해집니다. 뭐야?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야? 아니, 선생님 저번에 여기 왜? 캐스터 맨날 올리는 사람 보시지? 저는 시험 볼 때 이 개념에 익힌 정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요. 여기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 기준은 왜 이렇게 답이 나왔는지도 전해줘야 됩니다. 약간 6호 17번 향이 좀 나는데? 이거 먹어도 되는 거지? 아따, 재밌다! 에? 응? 아따. 모의고사 냄새가 조금. 응? 어이? 수험생 여러분, 준비되셨나요? 안녕하십니까.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. OTT에서 유명한 흑백 요리사를 패러디해서 좀 수능 응원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. 벌써 우리가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. 지존력을 시작하면서 지구과학원에 대한 개념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우리는 뭐 지구력, 지속력, 지혜력 그리고 지휘력까지 파이널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했습니다. 우리 흑마이들 수능날 많이 긴장되고 많이 불안하고 그리고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더 힘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더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수능이 끝은 아닙니다. 수능은 또 다른 시작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시작을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조금 더 설레임으로 수능을 맞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달려와 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.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더 성장했을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발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20여 년간 열심히 육수를 만들었습니다. 그 육수로 이젠 수능 당일 드디어 심사를 보고 맛을 보게 됩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수능 당일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풍이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그리고 수능이 되는 날 그날까지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해왔습니다. 여러분들의 든든한 조력자 장풍이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고 우리 흑마이들 사랑합니다. 수능 대박을 기원합니다. 우리 흑마이들 끝까지 풍만이 forever 화이팅 합시다. 수능 대박.